3열이죠. EV9 3열 제가 타봤는데 X. 와우, 정말 좋은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2023 서울 모빌리티가 끝났죠. 자, 끝나고 다시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 2023 서울 모빌리티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역시 출고 차량들이 계속 밀려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잠시 중단되었다고 할 수가 있나?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차가 포함, 튜닝 포함, 부가세 포함, 6,600짜리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자, 꿈보다 현실, 뭐 EV9도 있고 기타 여러가지 차들이 있지만 6,600만원에 과연 이 정도로 가성비 있는 업무용 승용차 패밀리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상부에 날렵한 디자인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이죠. 공두에서 이렇게 주행 영상 보면은 정말 정말 예뻐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슬라 단열재까지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정 차량 다가올 여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과 사이즈 셉 끝. 외장 쪽은 그냥 보이는 자체에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문제는 안에 내용이죠. 과연 6,600만에 담긴 실내 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춰주시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에 이렇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만날 수 없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보조석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그리고 아트원의 자랑이죠. 목쿠션, 와우, 50만 개 이상 판매된 목쿠션 장착되어 있고 여름을 대비했나봐. 이 차는 냉온 커블더가 딱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순정 1열에 2개, 그리고 2열에 2개의 냉온 커블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 시트 아래쪽에는 베이스로 컬팅 자수 베이스, 상변을 라인멘트 체크 브라운. 야, 이런 멘트를 과연 얼마나 했을까요? 진짜 많이 했죠. 근데 아직도 하이리무진 기아에서만 나오는 줄 아시는 분들 꼭 시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열 쪽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열 쪽 오픈해 보겠습니다. 바닥 쪽부터 설명할까요? 자, 바닥 쪽에는 평탄함이 요트 바닥,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을 사용합니다. 아트원에서는 그리고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색상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레이,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헤링본 바닥재도 만나실 수가 있고. 자,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승차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뭐 그 모빌리티 쇼에서 EV9이 가장 인기가 많았었는데, 사실 물론 저도 한번 리뷰를 했습니다만 깜짝 놀랐어요. 왜냐, 공간감, 카니발 앞에서는 실내 공간감을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2열 승차 모두 순정 상태죠. 순정 상태에서 이 정도로 공간이 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 그리고 중요한 거는, 카니발의 가장 중요한 거는 3열이죠. EV9 3열 제가 타봤는데 X, 맞죠, 심피디님? 네, 3열에 성인이 탈 수가 없다는 거. 하지만 카니발 9인승은 3열에도, 제 키가 173인데 이렇게 넉넉한 무릎 공간, EV9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카니발은 넉넉하고, 게다가 독립시트에 이렇게 등판이 자유자재로 뒤로 리클라잉이 되기 때문에, 와, 오, 3열에도 목쿠션이 있으니까 진짜 100점. 네. 이렇듯 2열과 3열이 성인이 타기에 적절한 공간이 나온다는 것은 아마도 스타리아하고 카니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GV80 그리고 EV9, 뭐 소렌토 기타 등등은 3열이 성인이 탈 수 있긴 있겠지만 편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죠. 이번에 모빌리티쇼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사람들은 그냥 보기만 하죠. 겉보기만. 하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많은 노하우가 담겨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주행 중에 잡소리 안 난다는 거. 그리고 AS가 없어요. 재미가 없네. AS가 없으니까. 게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여름에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에어컨 바람이 떨어지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물론 스타라이트도 이 부분에 또는 이 부분에 저희가 옵션으로 적용 가능합니다만은 본 차량은 사실은 재고차 약간 할인해서 판매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스타라이트는 제외가 됐다는 사실. 앞으로 스타라이트도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실제로 특장차를 살 때 견고함, AS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화려함도 중요하지만 게다가 기능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거, 아트원에서 중시하는 것은 바로 멀티미디어 시스템,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 게다가 본 버튼만 딱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시청,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왜냐,
인산철 보조 배터리 30A가 자체 내장되었다는 것이 아톰글루벤 하이드로겐의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자, 햇빛이 강하네요. 심피님 이렇게 가리고 가네. 중요하죠. 여름철에 햇빛, 즉 완벽하게 차단시켜줄 수 있는 이중구지 호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개방 시에는 주름식 커튼과는 달리 완벽하게 개방이 된다는 것이 호니콤 블라인드의 특징입니다. 와우, 햇빛 강하다. 자, 이렇듯 1열, 2열, 3열 성인이 모두 성차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이루프의 개방감과 모니터 살펴봤고요. 자, 후속 쪽에서도 마무리하고 점심 먹으러 가야죠, 심피디님? 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 차량 금액, 튜닝비 포함, 부가세 포함 6,600만 원 아톰 글루벤 하이리무진 설명하겠습니다. 자, 상부에 보조 제동등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 나온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영상 보시면 절대로 비교해봐야 된다는 사실. 자, 솔라가 노블레스 세트, 썬팅 필름, 카니발, 그리고 글루벤 마크가 장착되는 출고 차량. 현재 번호판은 오고 있을 거예요. 맞죠, 심피디님? 네, 한시 출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상부 쪽 오픈을 했습니다. 상부 쪽에 가장 중요한 거, 이중구지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이렇게 캠핑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완벽 차단, 완벽 개방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주름식 커튼은 이 부분이 가린다고 했죠. 가려도 좋을 거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 설명 들어갑니다. 아니죠, 상부 쪽부터 붙여주세요. 야,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조명 화려하지. 그리고 1열에 2명, 2열에 2명, 목쿠션 2열 돼 있고 3열에 2명, 그리고 바닥 쪽에 요트 바닥, 3열에도 이 목쿠션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3D 매트가 깔려 있는데 3D 매트 밑에는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죠. 예, 즉 2, 2, 2, 3 9인승 순정 시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요트 바닥 허니콤 블라인드 사이드 스텝 정도만 해서 출고되는 튜닝비, 차량 금액, 부가세 포함 6,600만 원, 가성비 쩐다에 한 표,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피디님? 예, 뭐 앞으로 나올 하이브리드 가격이 차값이 1,000만 원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는 뭐 일본 시에나하고도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어쨌든 소중한 것은 지금이 소중하죠. 당장 업무용이나 아니면 패밀리카 봄 나들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차는 바로 카니발, 게다가 아트원에서 이렇게 하이루프까지 만들어주면은 최고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출고될 차를 많이 있어요. 불황입니다. 불황이지만 아트원에서 이렇게 기본에 충실해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있고, 뭐 차박 시트, 황제 차박 6인승, 4인승, 그리고 새로 론칭된 GV880 의전용까지 계속 보실 수가 있으니 아트원 24 채널 꼭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3만 명 넘겨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바이바이.